세. 하이사이. 글쓰요. 즐가나비라.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가야 낚시하러 가고 있습니다. 시가야는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낙지입니다. 낙지. 서울에 갈 때마다 콕 먹는 거 하나는 낙지 단단이야. 낙지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낙지를 혹시 오키나와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오키나와 사투리로 시가야라는 이름으로 낙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낙지를 잡는 이 낚시 방법 같은 것, 전통 낚시법 같은 것도 있고 간단하게 의외로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구나. 뭔가 유튜브에서 보면 쉽게 낚시하고 있는 영상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 지금은 처음으로도 막 5개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 에이, 5마리 정도로 만족하면 되나? 나는 50마리 정도 잡으려고 생각했어. 누구가 요리해요? 내가 하지. 진짜로? 산낙지를 만들어서 먹을 거야. 뭐 낙지 볶음 같은 거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밥 볶아 먹고 허비코 해가 날치알 해가지고 이제 볶음밥 만들어 먹고 하면 맛있지. 우와. 오늘 잡으면 내일 점심은 낙지 볶음에 네. 추삼겹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밥 볶아 먹자. 기대합니다. 처음으로 낚싯대 샀어요.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세팅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다 처음부터. 라고 하는 가리치킨 파는 가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릭치킨도 아니고요. 그냥 카라겐데요. 근데 근처에 오면 벌써 마늘 냄새가 엄청 납니다. 예, 드디어 가자. 우와, 뭐 왔어. 이미 차에서 내린 순간 뭐 이미 마늘 냄새가 여기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직 있을 것 같아. 미끄리시다. 미끄리시다요. 치킨 하나랑 이나리 하나. 오늘 나신이 시작하나? 좋다. 너무 좋다. 아 진짜 마늘 냄새. 하지만 먹고 나면 네 몸에서 그 냄새가 날 거라는 거. 내일도 일요일이니까. 바다 속을 달리는 도로 해중도로 만화. 맨초 캔초. 형님 배고파. 이네 뭘 해놔 그래? 요즘 식사 후에 푹 먹고 싶은 거 있어요. 타케노코노 사세요. 뭐야?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제 대답 설명하고 있어. 돈 받으시고 광고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그러세요? 뭐 상표 잘 보이게 뭐 광고주분들한테 지금 어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군요. 제가 오해했네요. 오빠는 지금 맥주 같은 거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 맥주는 아니고 엎어주시는 맥주 마시나니까 맥주인 것도 진짜 발 앞에서 맛있는 바르포스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정말 신나 보이네요. 다 먹겠습니다. 와우! 맛있다. 아, 하나밖에 안 먹어? 천천히 먹어. 아, 천천히 먹어야 돼? 오빠 먹지 마. 안 먹어, 안 먹어. 아, 오빠, 싸울 때는 초코가 있으면 저는 괜찮아.
예, 준비해 두겠습니다. 제가 항상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네요. 우와.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이런. 진짜로? 아니야. 아! まあやってみようか。じゃあ一回ここでね。OK。でもいいわけ。要は数字が大事なわけ。오늘몇시에왔어우리가여기를한시한시에왔잖아그래서다섯시반까지기다렸잖아그래그리고여섯시부터했잖아근데해가졌잖아이렇게해가빨리지고아무것도보이지않았잖아낚싯줄은엉켰고아무것도잡히지않았잖아그런날도있어우리조으로포기하지않아요네맞아요저는꼭산낙지를먹고말겁니다 Revenge 오늘은컸어예전에왔을때우리가배운게하나가있죠허시요프라이드치킨먹으면이껍질부분때문에싸우는애들이있어요그런애들이어디있겠냐고하시죠여기있습니다 제가대학생때싸웠어요이것때문에친구하고잘했어자이렇게해서저희는지금타코야키파티를하고있습니다그렇다고하는건오늘타코를잡아왔나사왔습니다 싸더라고요슈퍼에서북해도산문어 쉽지않았습니다쉽지않은도전 네, 다음을기약하며오늘은슈퍼에서사온북해도산문어로타코야키를태워먹는모습을보내드리면서오늘영상은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포기하고싶지않으니까몇번더할생각이에요 네, 낚시를 네, 그러니까혹시잡을수있으면나중에영상으로보고하려고해요그러겠습니다꼭저희는산낙지를먹도록하겠습니다 파이팅오케이자그러면오늘은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하나둘셋집안녕전화머리 그래도많이머리도잘하죠미안해아니사실은제가해줄수있었어요 갑파스타일이에요갑파스타일 죄송합니다아닙니다근데오빠는진절하니까아니요아니요아니요화내지않았었어그거화내지않은이유는내가친절해서가아니라그럼에도불구하고잘생겼기때문이에요 여러분어떻게생각해요그렇게생각하시지않으세요혹시 있으면좋겠다